다음 주에 시장 미리 준비하면서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쨌든 계속 갑니다. 네. 다음 주도 갈까요? 일단 가장 우려했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흔들렸을 때 네. 과연 우리나라 지수와 우리나라 다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가장 많았었을 법한 이번 주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실 수요일, 목요일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네네.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다만 현 구간에서의 잠시 숨 고르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쉬었다가야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대신에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저는 구성을 하셔야지만 네. 이번 4월달, 5월달, 5월달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수급 순환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쪽은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2차전지가 조금 부진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더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반도체 쪽으로 아직까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진 않습니다. 네. 다행히 그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지속성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대형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미그룹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약 3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면 콘텐츠와 엔터주들의 힘이 남달랐다라는 것. 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밖에 없어서 크게 못 올라갈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활동이 조금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 한 명만 나와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반응을 받았다라는 것.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몇몇 멤버들이 군입대, 군복무를 위해서 잠시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이 BTS의 네임밸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약간의 공백들은 뭐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이런 걸그룹들이 정말 잘 메꿔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YG라든지 JYP가 한참 좋은 모습 보일 때 카카오랑 SM이랑 엮이면서 많이 못 갔어요. 네.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 주에 굉장히 분풀이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엔터주들 바로 제가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만약 다음 주 초반에 숨고르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이제 엔터와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미디어 혹은 컨텐츠 제작 쪽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초에는 2차 전지들이 계속 불타오르다가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약간 2차전지가 쉬니까 엔터, 컨텐츠, 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관심이 네.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메타버스 쪽을 한번 또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랜만에. 정말 네. 오랜만에 됐죠? 네. 오랜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드렸냐면 2차 전지가 쉬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오히려 강한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 혹은 또 콘텐츠 제작과 묶여서 좀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지금 위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제가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 메타버스는 잠시 후에 제가 공략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콘텐츠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대원미디어처럼 슬램덩크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농구로 굉장히 유명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주가는 많이 안 오른 종목. 이러한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딩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러한 콘텐츠 쪽에는 결국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보는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네. 이 메타버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래픽 기술도 저희가 매년 보다 보니까 퀄리티를 높여갈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객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한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OTT 플랫폼을 제가 고동료를 내가면서 돌려보고 있는데 네.
요새는 이 메타버스가 그래픽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흥행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으나 이제는 한번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혹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있죠. 컨텐츠 제작하면 대표적으로 뭐 CJ E&A, 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로봇 AI 챗 GPT를 거쳐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매매하라 그러면 사실 손 안 갑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컨텐츠 메타버스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중소형 개별단에서 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로도 이 전반적인 시장의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을지 오랜만에 한번 저희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주시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개장할 때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눈여겨봤던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를 위즈윅 좀 스튜디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혹은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중에 오늘 가장 상승폭이 강한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기업이 위즈윅 스튜디오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이 무상증자, 증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나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CG, 컴퓨터 그래픽뿐만이 아니고 VFX라고 하죠. 이제 특수효과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콘텐츠를 제작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지금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시청자들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객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형작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기대했던 작품들이 몇 개 있었으나 좀 흥행이 저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길복순이라고 하는 작품도 광고는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광고 대비 흥행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하지만 결국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급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윗꼬리가 날렸어요. 특히 그러게요. 윗꼬리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끝까지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악성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오늘 들어온 거래량과 기업 입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면 그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박스 하단이 이탈되는 가격이라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 충분히 월요일 시초가에 공략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23,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가 드리겠지만 23,000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30,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즈윅 스튜디오를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살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정말 소외받고 소외받을 대로 받다가 지난주까지 4월 10일까지 저점을 찍고 정말 눌릴 대로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왔고 과연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김태성 이사는 다음 주에 공략해보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다음 주에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미리 보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태성 이사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